본 영상은 BIM 기반의 3D와 스케줄을 결합한 4D 시스템의 소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김해공항의 4D 시스템으로 아래의 타임바 이동에 따라 공정표와 연계된 오브젝트들의 시공 시뮬레이션 과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D와 연결된 액티비티 스케줄 바차트를 화면에 함께 보여주어 타임바를 기준으로 어떤 액티비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로 하부를 비개착식으로 관통하는 지하공동구 프로젝트입니다. 지하공사이므로 화면 양쪽에 작업 구간의 단면을 나타내어 단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로 밑을 통과하는 강관의 진입 방향과 순서 등을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1단위의 공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주의 대규모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된 4D 시스템입니다. 광산 플랜트 사업의 특성상 광범위한 지역에 설치되는 다양한 시설물과 기계장치들의 설치 과정을 정교한 4D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했으며 설비들의 시운전 과정에서도 시운전 스테이지별 컬러 표시를 통해 복잡한 플랜트 프로젝트의 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 건설에 적용된 4D 사례입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철도 공사의 작업 구간과 공종을 1km 단위의 큐빅과 컬러로 형상화하고 구간별 성토량과 절토량을 막대바의 크기로 표현하는 등 다양한 시각적 관리 방법을 제공하여 4D를 활용한 선형 사업의 새로운 관리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D 시스템의 시연을 마치겠습니다.